봄 햇살 맞으며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은 그런 날 있죠? 그럴 때면 창가로 향한다는 한 사람. 그림 같은 앞산이 담기는 집에서 휴가 온 기분을 느낀다죠? 새들도 지나다니고 참 힐링이 되는. 집에 오면 이제 편안한 물을 씻고 생각을 좀 놓고 싶은, 예, 그런 순간에 제가 창밖을 보면서, 예, 마음을 정리한다고 해야 되나. 예. 마음 편히 바깥에 나가기 힘든 요즘 참으로 부러운 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갤러리를 방불케 하는 거실에서 아들은 영화를 즐기기도 하고요. 2층으로 오르면, 아하, 여기는 또 무슨 헬스장인가요? 아빠가 러닝머신 위에서 체력 단련에 열심입니다.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다락방은 딸의 공부방이라는데요. 놀라운 거는 이 집을 아빠 혼자 지었다는 겁니다. 서민이 어떤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떤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내 손으로 집을 이제 짓는 것이 그 꿈을 실현하고 이상을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겠다. 8천만 원이 가장 부담 없는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 8천만 원으로 아빠 혼자 지은 집. 그 집으로 함께 가보시죠. 다락논이 남아있는 오래된 시골 마을. 가장 위쪽에 자리한 이 집. 어딘지 낯익지 않으세요? 네, 작년에 소개했던 이진우시네요. 네, 그가 집 짓기를 시작한 거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죠. 집사람이 한 20년 전에 그 위암이 이제 걸렸었어요. 30살 초기에. 이제 첫애하고 둘째 놓고 나서 위암이 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전환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겪게 된 아내의 위암 투병. 그 후로 그에게는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식처를 마련하겠다는 평생의 꿈이 생겼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전세금 8천만 원에 맞춰 가족들의 로망을 담은 집을 지으려니 직접 짓는 길밖에 없었다죠. 졸업식도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 꿈꾸던 그런 거 있잖아, 그치? 그렇지. 애기 때부터 천창이 있는 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잠을 잘 수 있는 거 항상 꿈꾸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내 어릴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지. 응. 아빠가 이제 딴 돈은 못 해줘도, 뭐, 큰 돈 못 벌어도, 몸으로 떼어가지고. 집이라도 그자? 해가지고. 10년 전부터 건축학교를 다니면서 준비를 시작했고, 인터넷과 책을 통해 수많은 자료를 모았답니다. 마침내 공사를 시작한 거는 2019년 가을.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6개월 동안 매달린 끝에 외관이 완성됐습니다. 작년 봄 건축탐구 집에 소개될 당시에는 내부 공사가 한창이었는데요. 방송에 나간 이후 완공된 모습을 보고 싶다는 시청자 여러분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아, 날이 참 좋네요. 그래서 바로 이분들이 출동하셨습니다. 난 여기 딱 한 1년 만에 지금 오는 거예요. 네, 1년 오셨다고 아까. 그 전에 한번 공사 중일 때 한번 온 집이거든요. 우리가 한 집을 두 번 가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은 그냥 한 번 갔는데 여기는 이제 짓는 과정을 보고, 공사 과정 중에 보시고, 완공된 거 보고. 또 이분은 특이하게 하여튼 자기 혼자, 혼자서 하시는. 아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혼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세요, 정말. 드디어 집을 찾았네요. 광장도 치고, 네. 여기 대문도 만들었구나. 어떻게 완성이 됐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 이 집이네요. 네, 그때는 저기 이제 막 공사하고 네, 네. 있었고, 이건 없었죠. 근데 이제 대문 두세우고. 대문 두세우만 해주면 그 사이에 안정이 딱 안정감이. 우체통도 집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뭐 완전히 자리 잡았는데요. 네, 이거 외장 수도 나무잖아요. 예, 예. 처마도 나무로 만들고, 이거. 그 캐노피도 나무. 아, 이렇게 나무를, 네. 삼나무를 딱 이렇게 써가지고. 네, 완전히 삼나무로. 단단하네요.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되게 단아하죠. 단순하고. 네네네. 네, 네. 여기 이제 이쪽으로 전망이 되게 마당이 좋아요. 마당이 있나요? 저 아래 마당이 있네. 여기 쫙 있죠. 와. 아, 좋다. 여기가 이제 전면인데. 아. 이게 되게 특이하죠. 여기가 거실이거든요. 창이 작은데요? 네, 보통은 전창을 하는데, 네. 이거는 또 이렇게 특이하게. 근데 구조적으로는 이게 또 안정감이 있어요. 훨씬 안정감이 있고, 네. 공사비 절약도 유리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공사비가 이렇게 창값 네, 같은 네. 거 주고. 창값, 구조, 보강비용. 네. 보강비용이 들어가니까. 전창을 하면 전창보다 여러 개의 창을 만들면은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다네요. 여기는 창이 되게 다양하죠. 네네. 창이 이렇게 세로로 낀 거, 가로로 낀 거, 같은 창을 눕히고 네. 세우고 막 이렇게 하셨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1년 사이에 더 젊어지셨어요. 동생분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때는 모자 쓰고 막 그때 공사하고 계셔가지고, 예, 네, 막 그 얼굴도 막 그때는 이제 막 타고 계 네. 방송에 이제 여러 번 나오시니까 더 네. 이제 젊어지신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일. 진짜 집 다 이제 끝났네요. 네, 이제 다 끝났어요. 가을에, 네. 가을에 입주하셨어요. 네, 가을 한 11월쯤. 아, 그러면 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 점검은 다 되셨겠네요, 자연스럽게. 네네네네. 집은 거, 예, 네, 다행히 비도 안 새고, 네, 네. 그래서 전창도 잘 됐고, 네. 뭐 여러 가지, 예. 네. 다 좋았어요. 아, 네. 네. 진짜 잘 되는데. 근데 이게 혼자 분이, 저기 소장님 혼자 지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믿기지가 않은데요. 저도 혼자 지은 게 돌아보면, 어우, 이걸 어떻게 다 했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네. 그럼 어디서 따로 배우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인수님 이야기 하셨듯이, 그, 목조주택 네. 학교에서 네. 예, 했는데, 미국, 이라든가 그렇죠. 거기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뭐 블로그라든가 글 올리신 거 보면 공부하면서 네. 학교에서도 예, 배우시고 예. 또 예. 책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도 배우시고 배우신 분이에요. 배우신 분. 저를 배우고 배우신 분. 앞면은 이렇게 뒷면 똑같이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뒷면은 창고 겸 예, 다용도실 하나 예, 만들어 놨어요. 좀 그쪽부터 한번 볼까요? 네, 예. 그쪽으로 예. 한번 예, 뒤쪽으로 가십시오. 1년 새 근사한 집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네, 뒤쪽도 기대가 됩니다. 예, 창고, 예, 예 창고 하나 지금 찍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진행 중. 예,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그냥 진행 중. 아, 이게 이 집을 지을 때 1등 공신들. 아, 그렇죠. 얘들이 다. 프로들이 쓰는 예. 장비 그대로인데요. 여기 값이 많이 비쌌을 것 같은데요, 장비 값이. 그렇겠죠. 네. 제가 장비를 한번 구입해보고 예. 해보니까 대략 굵직하고 뭐 조금 이제 필요한 도구들 해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아, 그렇게 안 돼요? 예. 500만 원 아니고 500만 원이에요. 예. 그 이제 생긴 거는 굉장히 멋있게 생겼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그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거 뭐 이런 또 뭐 12인치짜리 예, 이런 거 이제 찾아보니까 예, 뭐 한 500만 원 안 들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격 비교 후 가장 저렴한 공구를 구입했답니다. 아 이게 너와 이거 너와잖아요. 예. 너와 붙이고 계셨는데 겹쳐가지고 예, 겹쳐가지고 그 이런 풍이 좀 이쁘더라고요. 예, 예, 여기 그렇죠. 어울려요. 저 예. 여기 어울리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한번 안에 네, 드디어 그래. 너무 궁금해. 예, 들어가 보시죠. 안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 나 오늘도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드디어 이준희 씨가 직접 지은 집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집이다. 와, 금빛 조명을 단 층고가 높은 거실이 시선을 끕니다. 아마추어인 아빠 혼자 지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모던하면서도 깔끔한 내부를 보니 오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저는 이제 그 전 단계를 봤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이것도 없이 그냥 큰 공간이고 시멘트 바닥이었고 네. 여기에는 이제 다절제 다 노출돼 있고 막 이런 상태에서 봤는데 딱 와 보니까 제가 감개가 무량하지.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아. 그러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밑에 평수가 한 29.4평인가 네, 그 정도 되고. 그 다음 위에 이제 다락방이 한 뭐 24평 정도? 이렇게, 예, 평소 50평? 들어오면은
이 넓은 집을 전기공사 빼고는 모두 진우 씨의 손으로 완성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고급스러운 조명 하나하나부터 디자인이 세련된 창문까지, 아니 이걸 어떻게 8천만 원으로 지을 수 있었을까요? 창호 가격은 거의 그중에서 창호 가격은 한 어느 정도? 네, 창호는 이제 기성품으로 일반 시중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예. 보고 그중에 이제 제가 한테 적합한 그런 창호를 이제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창호는 도면에 맞춰서 제작 주문 제작이니까 훨씬 비싼데 네, 훨씬 비싸죠. 선생님 이제 기성품을 썼으니까 창호 가격에서 굉장히 돈을 아끼셨네요. 예. 그럼 이런 마감도 선생님 다 하신 거예요? 네네. 도배가 아니에요. 이게 칠인데요? 선생님이 아끼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또 페인트를 칠하셨어요? 네. 도배를 저번에 한번 해보니까 네. 너무 힘들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편한 게 오히려, 네, 오히려 이제. 선생님이 롤러로 다 칠하신 거예요? 예, 롤러로 다 칠하신 천장까지? 예, 예.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가능한 일인데 이게. 사실은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페인트가 도배하는 것보다 곱절은 더 비싸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제 페인트 칠 하기 전에 스쿠버드 위에 이거 퍼지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퍼티. 예, 퍼티. 그걸 올로 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사포를 전부 손으로 네, 네. 다 묻더라니까. 그건 후자, 전 작업을 많이. 이걸 혼자 다 하시면 저는 진짜 경이롭습니다. 이 도장이 진짜 어려운 작업인데. 지난해 방송에 소개될 때만 해도 단열재하고 골재가 노출돼 있었던 실내. 아빠의 작은 손으로 페인트를 온몸에 뒤집어 써가며 3주간에 걸쳐 칠을 마쳤고요. 그렇게 6개월간의 내부 공사 끝에 완성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또 한번 다음 공간도 구경해야 되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땀한땀 정성으로 지은 집, 다른 공간도 기대가 됩니다. 아, 안 해도 다 그러네요. 직접 만든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은 복도를 따라 두 개의 방과 화장실, 주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럼 이제 안방이에요? 네. 오, 여기는 창이 두 개나 있군요. 아, 이렇게 가로로 또. 아, 분위기 좋다, 여기. 오호. 이야. 아늑하면서도 세련된 침실, 각기 다른 두 개의 창이 참 인상적입니다. 아, 요거는 가로 세로로 이불로. 예. 원래 그러니까 이 창은 예.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누워 있거나 앉았을 때를 위한 눈높이. 예, 예. 눈높이. 보통 안방에는 보통 누워 있거나 침대 예. 누워 있거나 예. 보통 앉아 있거나 보통 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각에 예. 맞춰서 이렇게 했고 저 창은 이제 위로 세워놨는데. 약간 이제 조금 이제 지루하지 않게 세워서 예, 누웠을 때, 저것도 누웠을 때 예, 저쪽 나무 가지가 보이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느티나무가 쫙 보이네요. 예. 여기 딱 앉을 수 있게 예. 짜놓고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모두의 로망이에요. 바깥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창문 앞에 만든 책상은 진우 씨가 직접 만든 것이라죠. 그러면 이 침대는 요거는 예. 요거는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기성품. 아니, 이게, 구별을 못해요. 구별하기 힘들어요. 저거는 제가 짠 거. 이거 짠 거예요. 예. 누가 봐도 짠 거. 똑같아 보이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 야. 그럼 이제 뭐 다음 2호실로. 예. 2호실은 뭔가요? 여기 이제 서재. 남편을 위한 나담한 서재는 원래 쓰던 책장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2층에. 상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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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방이 아니네요. 아, 여기 화장실. 아, 저기 이제 고창으로 하셨군요. 이야, 건식 화장실로 호텔이 부럽지 않네요. 화장실도 좀 이렇게. 아, 네, 그냥 안으로 들어와서 방처럼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쵸, 이런 거, 이, 다 짜신 거 같은데. 같은데? 네네네. 거울도? 거울은 그거 3만 원. 아, 근데 3만 원. 우리가 지금 이게 색깔이 있는데. 이거 우리 짰다고. 요거 이제 기성품인데 3만 원. 네. 일반적으로 세우는 전신골 있잖아요. 아, 그거? 예, 그걸 이제 눕혀서 아, 예, 이렇게 네. 한번 박아보니까. 네. 괜찮은데요? 예,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데요? 나머지 요거는 이제 짰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예. 아, 이것도 짠 거, 이거는 짠 거네. 그러니까, 뭐, 아, 너무 똑같아요, 지금. 이야. 전신 거울을 가로로 눕힌 아이디어가 빛나죠. 하지만 화장실은 타일부터 변기까지 시공이 가장 힘들었다네요. 그 화장실에 이 그거 동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것을
몇 번 앉아본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냥 집 짓기 전에 몇 네. 번, 열 번, 스물 번 앉아보고, 네. 항상 좋은 적절한 네. 거리가 네. 어느 정도일까. 그렇죠. 예, 그런 그렇죠. 거 생각해서. 이... 네. 그럼 이제 한번 우리 마지막 빵인가요? 마지막 빵으로. 이제 제일 이 집의 하이라이트. 여기 이제 주방입니다. 네. 어디 하나 정성을 기울이지 않은 곳이 없지만은, 그 중에서도 주방은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공간이랍니다. 아내가 주방 일을 하면서도 풍경을 즐길 수 있게 가장 큰 창을 달았고요. 식사하는 공간에도 뒤뜰이 담길 수 있게 특유의 긴 창을 빼놓지 않았다죠. 일하실 때 너무 좋으시겠어요, 선생님. 네. 창 밖에 나무 보면서 되니까. 그렇죠. 두 분이 같이 일하셔도 재밌고. 와. 이런 완전 환상이죠, 뭐. 그런 연구 조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는. 여기 액자 같이 네. 사계절 풍경이 다 그러니까. 있거든요. 완전 아, 색깔이 막 계속 바뀌죠. 네. 처음 맞는 봄인데, 네. 이제 여름부터 사계절이 좋으니까. 눈 올 때는 또 하얗게 주변이 그렇고. 네. 네. 이걸 지금 다 지금 손수 만드신 거잖아요. 네네. 싱크대도. 네. 와, 이거 진짜 이 서랍과 문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네. 이거까지 다 만드셨어요. 네. 이 부분까지도 다 넣어서. 대단하다. 총 8천만 원의 예산에 맞춰 공사를 마쳐야 하다 보니 웬만한 가구는 직접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진우 씨. 하루 8시간씩 꼬박 일주일을 매달려 주방 싱크대와 수납장을 완성한 거랍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눈물겨운 사투를 거쳐 평생의 꿈이었던 가족을 위한 집이 완공될 수 있었다죠. 현관 바닥 타일을 그게 마지막 공정이었거든요. 그걸 딱 하고 나서 이제 거실에서 이제 한 위에 천장을 이렇게 보고 이제 지붕을 보고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이 어마무시한 일을 어떻게 했나. 그때 굉장히 어떤 벅찬 그때 그 순간에 벅찬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조금 예쁘게 집이 지어질 거라고 솔직히 기대는 안 했습니다. 처음 짓는 집이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완성됐을 때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집이 좀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